자, 그래서 최적화로 이제 오메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메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렸지만 클래스는 세퍼레이션이 돼야 될 거고 그 얘기는 맥시멈 디스턴스 비트윈 클래스니까 이제 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샘플 민을. 근데 프로젝티드 댄 그리고 이치 클래스는 타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작게 그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고 여기는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Objective Function에 두 개의 텀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트릭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떤 스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보시면 오메가가 Decision Value이고 Maximize를 시킬 건데 Separation, Projected Mean을 키우고 이 전체가 커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것은 작아져야겠죠. 그 작아지는데 각각의 그 Class Variance를 합을 작게 해야지만 전체가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클러스터의 projected 된 mean 두 번째 거의 차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인데 거기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만큼 해서 total variation을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 개수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세웠습니다. 오메가에 대한 컨스트레인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면 여기서 하고 S랑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N도 그렇고 다 계산이 될수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오메가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오메가일 때와 이런 오메가일 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는 타이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타이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가 더 좋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오메가를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푸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데리베이션을 제가 계속 같이 갈 건데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제가 파이널리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따라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거 최적하고. 근데 제가, 얘는 주어진 값이니까, m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또 시그마라고 하고. 오메가를 찾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시그마인데, 그것이 r로 r 트랜스포즈 곱하기 r로 디컴포즈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항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이 R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엄밀하게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R이 존재한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R이 있으니까 오메가 R에서 U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러면 U하고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제가 여기에 있는 M, 시그마, U로 치환을 해서 뭐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이렇게 J오메가로 하면 J오메가는 M 트랜스포즈 오메가 스퀘어. 아랫부분은 여기를 오메가 트랜스포즈 M0S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N1S1 오메가가 될수 있고 역시나 여기를 한번더 쓰면 N 트랜스포즈 오메가 여기를 오메가 트랜스포즈 N0S0 플러스 N1S1 오메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시그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그다음에 N 트랜스포즈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시그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오메가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트랜스포즈 오메가는 R 인버스 U의 제곱으로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번 그냥 따라만 가서 그 과정마다가 이상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 R 트랜스포즈 R이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 R 트랜스포즈 R 오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M 트랜스포즈 R 인버스를 그 다음 M의 제가 이렇게 트랜스포즈니까 여기도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입니다. 그걸 제가 그냥 여기를 R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R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M의 트랜스포즈의 U가 되고 이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보시면 여기가 U니까 여기는 U 트랜스포즈 U입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R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여기는 그 투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뉴 저희 전체의 제곱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오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오메가를 아는 거나 유랑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크기를 최대화 하고 싶은데 M하고 R은 기분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분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것은 U입니다. 유닛 벡터로 노멀라이즈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성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무슨 벡터 트랜스포즈 뭐는 결국은 이너 프로덕트란 얘기입니다. 이너 프로덕트. 자, 이 이너 프로덕트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U가 평형이면 됩니다. 이너 프로덕트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U는 어떤 실수배가 때 맥시마이즈가 되고 제가 앞부분에 있었던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U를 찾은 겁니다, 제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 그럼 이너 프로덕트에서 제가 U는 마음대로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U를 통해서 오메가를 찾을 거니까 그랬을 때 U는 이 부분과 평행을 해야 되고 평행을 한다는 것은 벡터를 변화했을 때 실수배. 이렇게까지 해서 해를 찾았습니다. 해를 찾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닛 벡터와 다른 벡터가 같은 방향 평행할 때 아니면 디렉션이 같을 때 이너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그 프로퍼티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를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inally 오메가죠. 그리고 R과 M도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제가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다시 A에 역시나 R 트랜스포즈고 M은 원래 그 그룹 그 클래스 클래스 그 클래스의 각각의 샘플 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R 인버스의 U는 보시면 오메가가 인버스 U니까 그런데 U는 여기서 위에서 왔으니까 AR 인버스 트랜스포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실수니까 앞으로 A를 빼면 되셨죠? 그리고 문제가 마이너스 1번인데 이 부분은 R의 마이너스 1에 이거를 R의 마이너스 트랜스포즈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 하면 R의
트랜스포즈의 아래 인버스입니다. 이 인버스나 할때 순서가 바뀐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의 R 트랜스포즈 R의 인버스 그다음 까지 왔습니다.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뭐죠? 시그마죠. 그래서 다시 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다시 더 풀겠습니다. 시그마는 뭐였죠? 각각의 예, sample covariance 그다음 개수 그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의 인버스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메가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정이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보면 예. 그래서 오메가는 어차피 크기는 상관없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각 클래스의 평균을 계산하고 코비넌스를 계산해서 그 행렬을 통하고 역행렬을 해서 계산을 하면 오메가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뉴메리컬하게 한번 계산해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200개, 200개씩 이렇게 해서 제가 제너레이트를 했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했고 그런 다음에 오메가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뮤원, 아, 뮤, 뮤지, 뮤, 뮤낫, 뮤원, 그럼 S도 이렇게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메가는 공식을 그대로 인버스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찾았고 그 오메가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에 이 방향에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잘 보셔야 될게 이렇게 자원 축소를 하면 원래의 데이터를 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당히죠. 이만큼을 버려 잃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Fish Discrete Analysis의 목표는 원래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멘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디멘전은 줄이지만 여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을 여전히 하고 싶...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차원으로 내리면 여기가 스레시홀드가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바운더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했을 텐데 하지만 거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타이트하고 떨어져 있고 오버랩이 최소화로 줄이 오버랩을 줄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피셔 디스크림 어네리시스다는 거. 그리고 한번 다른 오메가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냥 제가 오메가를 y-axis로 그냥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y-axis로 선택을 했을 때 보시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좋지 않죠? 자, 그래서 디멘셜 리덕션에 디멘셜 리덕션 중에서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여전히 잘하기 위한 오메가를 어떻게 찾는지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피셜 디스크리미넌 어널리시스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